지금 탕겐치 원딜이 1티어고 서포 세나가 1티어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 따모님 탕겐치 원딜이 왜 1티어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나가 이렇게 단식을 해요. 원딜로 픽을 하고 탕겐치가 이걸 사면 안 되는데 잘못 샀네. 보란 방패를 사야 되는데 깜빡했나 보네. 좀 이따 바꿔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조합이 지금 좀 되게 더 좋은 게 이번에 내구성 패치가 되고도 훨씬 더 좋고 세나가 너프 먹어도 계속 좋은 게 세나도 긴급 너프가 됐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이거 세나 탕겐치가 보시면 오피점 지지도 세나가 1티어 이거 서폿은 아니고 이거 단식이랑 해서 그래요. 탕겐치도 1티어로 나오죠. 이게 그냥 조합이 그냥 무난하게 가면 개사기예요. 잘 죽지도 않고 데미지도 잘 나오고 안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듀오가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고 티어에서는요 그냥 세나 픽하면 탕겐치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 티어에서는 세나 하면 보통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단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듀오를 하셔야 돼요. 듀오가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탕겐치가 미니언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요. 왜 미니언을 안 먹냐면 세나가 이제 미니언 안 먹는 게 좋은 게 스택이 잘 나와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오진 않는데 원래 먹을 때마다 막 나오거든요. 탕겐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겁나 잘 나와서 안 먹는 게 좋고 세나가 스택도 빨리 쌓아요. 이거 본 스택도. 이게 되게 조합이 좋은 게 중간에 이렇게 라인전 하다가 세나가 W 맞추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고 막 그러다 보면요 서로 안 죽고 이제 킬각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세나가 W 맞추고 이제 탕겐치가 들어가서 킬각이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접근을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탕겐치가 느려지 맞춰도 내가 이속 빨라지고 내가 큐 맞춰도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다 이속이 빨라집니다. 초반부터 엄청 세진 않아요. 초반에는 좀 몸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되게 딱 세져요. 탕겐치 돈 사와야겠다. 원래 이렇게 지금 빨리 가진 않는데 탕겐치가 이거 사와서 도방 사고 세나는 선택은 그림자건 갑니다.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듀오할 때 서폿이 도란의 방패 가고 서리 불꽃 컨트롤이신가? 그걸 가야 돼. 그래서 듀오하는 친구가 중요한 게 이게 탕겐치가 미니언을 먹기 때문에 좀 힘들어. 탕겐치 입장에서 서포트하던 친구들이 탕겐치로 미니언을 먹으니까 그치? 솔직히 세나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은 캐릭터가 탕겐치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탕겐치가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집 한번 원래 갔다 오면 탕겐치가 단단해져서 잘 안 죽긴 하는데 그냥 이겼죠? W 걸게요. 여기 W 걸렸을 때 탕겐치가 W 쓰기가 좋아요, 이렇게. 나 안 좋을 것 같아. 와, 이거 죽네. 이거는 바텀라인 밀려서 제가 미드 먹으러 갈게요. 어느정도 될 줄 알았는데 플래시를 뺄걸 그랬네. 미니언을 어느정도 먹어도 되긴 하는데 계속 먹다보면요 미니언이 돈 안줘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먹으셔도 되는데 라인전에서는 그냥 안 먹으시는게 나아요. 이런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긴 하는데 원래는 스택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쌓이거든요. 초반에 원래 그렇게 집을 빨리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이거보다 더 빨리 쌓일 거예요. 돈도 한 7분에 진짜 많이 뜯으면 막 빨리 나와요. 이게 고 티어에서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는 티어에서 쓰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 거 볼게요. 얘도 보자 얘도. 그러면 이지가 뿔이 없어서 제가 W로 해서 플래시로 맞춰줘서 탕겐치 각 만들어주고요. 원래 돈이 이 정도면 500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초반에 탕겐치가 템을 잘못 사와서 그게 안 됐나 보다. 안 잡혀 이거. 이러면 죽게. 안 돼. 이건 나도 죽어. 안돼.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그냥 탕겐치 세나랑 반반 가잖아요. 그럼 게임이 불안하다? 고티어에서는 그래. 뭔가 탕겐치 세나를 말려놓지 않으면 그냥 게임이 더러워지고 얘네 둘이 안 죽고 데미지도 세고 짜증나죠. 6렙 되면 더 안 죽어요. 탕겐치가 먹는 게 생겨서. 지금 언락 잘 되고 있는 거라 걱정할 필요 없어. 라인 밀 때 이렇게 라인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듀오 하실 때 이렇게 라인 밀 때 탕겐치만 치는 게 아니라 피아도 잡아주시고. 겁나 세죠 지금. 이젠 끌려도 이길 거예요. 탕겐치 6레벨이라서 죽지도 않고. 안 좋아. 탕겐치 절대 안 좋아. 어우 스텝 개잘 나와.
10분에 40스택이 말이 안 된다. 너 올 것 같아. 오나 보다. 왔어, 왔어. 무조건. 세나는 와드에다가 Q 쓰면 되니까 또 이것도 활용도 잘 높이시면 좋아요. 저기 박살 중입니다. 먹어주세요. 나이스, 잡았다. 이게 누구 왔는데? 딜을 봐야 돼, 얘들아. 왜 카민이 있어 여기 뭐야? 아니! 이렇게 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나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네. 아쉽다. 우리 잘했는데. 나쁘지 않아. 개달크는 저 진짜 잘 큰 거예요. 세나 탄케치는 저렇게 카멜이 잘 커도 상관없어. 세나 탄케치 그냥 그게 싫어. 좀 포킹? 조이 같은 거. 그게 빡세지. 저 정도면 뭐. 첫 템은 그림자공 가지세요. 그림자공이 워낙 세나랑 잘 어울려서. 이게 그냥 보통 질문하는 게 계속 CS 안 먹어요 이러는데 안 먹어줘도 돼요. 먹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죠. 미니언이 이제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까진 먹어도 되긴 하는데 탄케치도 계속 성장을 해야 돼서 그냥 거의 안 먹는다 보시면 됩니다. 눈 기발이 더 좋아요. 원딜은 그냥 서포트 혼자 쓸 때는 착취가 나은 것 같은데 단식 세나는 기발이 더 좋아요. 단식 세나 하실 때 시야 잘 박아주셔. 원딜러분들이 단식 세나 하다 보면 시야를 좀 잘 박아주셔야 돼요. 살렸다. 이거 봐, 나도 봐줘 얘들아 이거. 네 가지 말고 나 붙는 중. 애들이 막 다 들어가네. 내가 잘 커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팀 딜 거의 반은 죽어가지고 Q가 느려지게 만들어주고 세나 Q가 느려지면 있기 때문에 이거 와드 Q 할게요. 와드 Q를 느려지게 만들고 느려지면 방금처럼 상대방이 느려지면 해석 조건이 들었기 때문에 이 팀을 이렇게 안으로 숨겨주면요 내 안에 있는 애가 안 보이거든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만 보여요. 안에 팀이 있으면 안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낚시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아요. 혼자 있는 척 하다가 갑자기 팀이 4명이 다 나오는 거지. 보통 공도 W 맞춰주고 그냥 연기용으로 써주시면 좋고 이거 뒤에 카밀이 안 보이네. 카밀이 있는 거 같은데? 카밀 좀 신경 쓰면서 해야 돼. 정글몹 먹을 때 이렇게 무조건 나오니까 정글몹 있을 때 꼭 옆에 있어주세요. 스택 쌓는 게 진짜 중요해서 세나 자체를 설명 안 드렸네요. 세나가 상대방을 평타 두 방 치거나 스킬이랑 평타 한 방 섞어서 두 대만 쳐도 스택이 쌓이니까 주의 깊게 알고 계시면 좋은 거예요. 뭘 가든 상관없어요. 원래 이 세나가 어차피 2코어까지만 나오면 거의 게임 끝나서 보통은 여기서는 그냥 뭘 가든 상관없으니까 방간템 가주시면 돼요. 방간템 갈수록 세나가 데미지가 더 세져가지고 Q 쪽에서 데미지도 그렇고 힐량도 늘어나요. 방간이 올라가면 모이자 모여야 돼. 세나는 모여서 무조건 해야 돼요. 운영을 세나 평타 칠 때마다 Q 1초씩 감소하는 거 아시고 이거 분명히 카밀 오거든요. 할마 우리 뭉쳐있으면 무조건 얼마네. 템을 내 생각에는 탕금장만을 가봤자 어차피 카밀이 먹어줘 먹어줘. 호호. 야, 게임 불안해 죽겠네. 오 드디어 이긴거야.
야, 바론 갈까? 세나가 좀 유지력이 좋아가지고 치워주면 좋은데. 세나가 이런 바론 치울 때 좋은 게 모든 팀원 피를 치워줄 수 있어서 유지력이 좋아서 이런 게 좀 좋죠. 확실히 유지력 세탑이 이런 게 좋아요. 빨아들이는 거. 어? 정신 못 차리지. 데미지 개쎄거든. 세나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뒤지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아. 상대 방어막 많으니까 독사의 송곳니 가도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독사의 송곳니든 요우무든 다 상관없어요. 크라킹 군인은 안 가게 된 이유가 그냥 세나가 패치가 간간 쪽으로 좋게 됐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생각하죠. 세나가 대란 좋은 게 탕규치랑 세나랑 이제 같이 몰려서 지면 다 받나. 갑자기 두 명이서 빵 뛰어지든지 CC 걸리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니면 웬만하면 안 져가지고. 뒤에 나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았어 맞았어 맞았잖아 맞았잖아. 세나 개쎄다. 나 111세택인데? 신속신인 거 할까? 황금장화 보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어차피 안 물리면 돼가지고 지금 사거리가 700이에요 700. 스택이 올라갈 때마다 20스택마다 공격력 오르지 치명타율 오르지. 지금 제가 치명타도 없는데 치명타 50%잖아요 세나 탐기치는 만약에 진짜 카운터 치려면 제가 보기엔 솔직히 고티어에서도 세나 탐기치 못 막아서 1티어인데 저 티어에서 어떻게 카운터 치겠냐. 근데 세나 탐기치는 그걸 잘해야 돼. 포킹을 잘 넣든지 루시안 나미로 세나를 좁혀야 돼. 아니면 세나 탐기치가 이제 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나 탐기치 메타일 때 세나 탐기치 듀오로 하는 게 좋은 게 그냥 3이야. 솔직히 높은 티어에서도 제가 항상 게임을 많이 하지만 얘네의 막기가 좀 진짜 빡세. 여러분도 꼭 친구를 구해서 아니면 그냥 진짜 서포터 아니 진짜 친구 있으면 가면 돼. 들어와. 들어와. 데미지도 잘 나고 탄계치 때문에 죽지도 않고 뭐 하고 싶긴 하다. 스택이 많아가지고 스택 많으면 개꿀잼이다. 어우 데미지 바뀌는 거 봐. 아! 좋됐다 좋됐다! 야 탕기치 죽었어! 탕기치 죽으면 응해 돼 응해. 사거리 720 지금 이 스택만 싸우면서 740인가? 오씨 기다려 카타 와야지. 개 아파 개 아파. 길 좀 빼봐 형. 저희가 너무 세. 제압되었습니다. 다 잡아 다 잡아. 아군이 당했어. 잡았다. 끝났다. 제압. 오 시카미 나도 공술 나왔나. 오 사거리 긴 거 봐. 오 씨. 이게 세탐이지. 뭐지? 사거리 개끄는 초반에 잘 못했는데도 이 정도면. 근데 셀탐 진짜 좋아요. 그냥 항상 느끼는 건데 상대방으로 나오면 껄끄러워하는 친구 중에 하나라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39,700 넣었네.